자, 그러면은 질병 수급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?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, 보상하지 않는 특약, 아니, 보상하지 않는 내용 빼놓고는 모두 다 보상이 돼요. 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단, 절제 등의 조작, 등의 조작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.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되지만 주사기로 빨아들인 거, 뭐 신경차단술 이런 게 흡입천자에 해당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가 있을까요? 점, 미용, 의료보험 적용받지 않는 것들,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보상을 못 받지만 미용 목적이나 하지만 치료 목적에 일단은 절단, 절제 등의 조작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. 흔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나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용종 나오잖아요. 선종 이런 거 났을 때 내시경으로 콕 찝으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수술에 해당이 돼서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결절, 자궁 근종, 난종 아니면 유방 섬유선종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, 우리가 뒤에 등의 조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칼로 째는 게 아니고요. 뭐 레이저, 냉동치료, 아니면 신의료기술, 전기소작술, 뭐 치눈 같은 경우 레이저나 냉동치료나 얼려서 터뜨리거나 아니면 전기소작, 레이저 이런 거 할 때도 질병수습에서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.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안 준다고 그래요. 하지만 절단, 절제, 등의 조작, 이 등의 조작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시술, 수술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